18살이 된 그해 나에게 알수 없는 변화가 생겼다. 내가 고통을 느낄 때마다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다. 오늘 점심은 쌀밥 빙부. 야, 여자친구가 연락하냐? 내놔! 괜찮냐? 야, 근데 폰 어떻게 해? 내가 잡아? 어? 아니, 괜찮아. 야, 스파이더맨 개맛있었는데. 이런 멋진 연구를 안 좋아한다니 너도 참. 내가 뭐 마블이 얼마나 띵작인데 저쪽만 봐도 막 포스터 붙어있고. 우리 앞에 포스터? 뭐 어디 있는 거야? 어디? 아, 어디 이렇게 돌아서 어디. 너 사시냐? 응. 진짜. 아, 그래서 왜 싫어하는 건데? 그냥 뭐 초능력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위해 써야 되나 싶기도 하고.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쓰면 안 되나? 그런 생각 때문에. 너 진짜 추네. 뭐라는 거야? 어? 안녕. 뭐해? 아, 이거 지금 대놓고 무시하는 거지. 참네. 맞다, 나 너희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. 응? 뭐? 뭔데? 너희는 만약에 미래를 볼 수 있으면 뭐 못할 것 같아? 갑자기? 미래? 응. 너 잘못 쳐먹었나? 나였으면 일단 미래로 가서 로또 번호를 보는 거야. 뭐 좀 안 해. 로또에 당첨된 다음에 너랑 세계 일주 돌아야지. 됐고. 난 미래에 내 여자친구가 얼마나 예쁜지 볼 거야. 아마 아이유급이겠지? 네 생각하는 게 그밖에 안 되냐. 그밖에 안 되냐. 나 뒤져. 언제 죽어. 민혁아, 나도 순정이 있어. 근데 그걸 자꾸 네가 짓밟으면 막 그때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. 근데 내가 어떻게 죽을지도 궁금하긴 하다. 나였으면 내가 죽는 것도 한 번쯤은 볼 것 같아. 아, 나 먼저 가봐야겠다. 조심히 와, 뛰지 말고. 잘 가. 죽는 모습이라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?
나도 연락 안 보냐. 그리고 우리 정원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것 같더라. 짜잔! 예쁘지? 이거 만날 게 이렇게 나온 거다? 이렇게 딱 빨리면서. 야, 너 괜찮냐? 야, 너 팔 왜 이래? 별거 아니야. 야, 별거 아니긴. 너 보건실은? 뭐 괜찮아. 너 나랑 얘기 좀 하자. 너 무슨 일 있지? 아, 말해 임마. 어? 형이 도와줄게. 너 저번에 내가 물어봤던 거 기억나? 아, 그 미래 그 얘기? 만약에 나 죽는 매력이 있어,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? 그냥 뭐 내가 죽지 않도록 해야겠지? 미래를 바꿔서라도? 역시 그런 것밖에 없나? 뭐? 아니야, 가자. 무슨 일이긴 그냥 전화해봤지. 아, 옷은 잘 챙겼지? 챙겼지. 내일 그거 입고 만나는 거다? 나 이제 끊어야겠다. 이따 또 전화할게. 이제 괜찮겠지? 지금 다현이한테 가면 내가 죽는데, 그렇다고 내가 안 가면.
차라리 아무것도 몰랐다면 좋았을 텐데.